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쟁이 김성훈이에요. 현재 시각은 7월 23일인데 사실 제가 7월 24일이 개인적으로 이제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제가 그 PC 견적을 보통 그냥 가격대별로 얼마 정도면 얼마 정도를 살수 있다. 이런 거 정도를 제가 컬렉션을 해서 견적을 조합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생일로 받고 싶은 견적만 한번 쫙 뽑아본 거예요. 자, 생일로 받고 싶은 견적이기 때문에 가성비 이런 거 딱히 신경 안 썼어요. 가성비 이런 건 딱히 신경 안 쓰고, 제 기준으로 제가 선물을 받고 싶은 정도의 사양 견적은 그래도 좀 제가 나름 양심이 있어서 제가 5단계 좀그 라이트한 거부터 좀그 헤비한 것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일단은 제가 선물로 받고 싶은 PC 견적 제일 싼 거. 네, 인텔의 i7 8700이 들어간 견적이고요. 자, 제가 왜 제일 싼 견적이 i7 8700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저는 제가 PC를 쓰는 용도가 일단은 방송하고 동영상 편집이 제일 많아요. 방송하고 동영상 편집이 제일 많고, 동영상 편집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게임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 원컴 방송하고 동영상 편집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그 클럭 배수도 어느 정도 좀그꽤 받쳐주는 프로세서, 200만원 미만 견적에서는 거의 이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200만원 미만으로 라이젠 3600을 맞출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메인보드가 B450을 들어가야 돼요. 절대 X570을 쓸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짠 조합인데, i7 8700에 그 오버클럭킹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B360 메인보드를 썼고요. 대신에 제가 동영상 편집을 쓰기 때문에 램은 32GB를 썼어요. 또 이제 방송을 하면서요, 원컴 방송을 할 때는 방송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켜놓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방송하면서 채팅창 뭐 이런 요즘은 브라우저로 브라우저 채팅창이잖아요. 채팅창이 브라우저로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감안하면 송출용도 램은 좀 어느 정도 많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원컴 방송 그리고 편집이기 때문에 제가 램은 32GB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램은 32GB로 고정을 시켜놨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RTX 2060 슈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SSD는 여기는 500기가, 그리고 HDD를 4TB NAS 가능한 걸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케이스 똑같고, 파워는 일단은 골드 850W를 시작하고, 그리고 기쿨은 안쓸 거고요. 녹투아의 농협 쿨러 미니미 버전, 이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고요. 이 조합으로 하면 어도비 계열의 어도비 포토샵으로 동영상 썸네일 만들 때 어도비 포토샵 쓰시잖아요. 이게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제 AMD가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됐다고 들었는데, 포토샵은 여전히 인텔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게임 방송 및 게임 동영상 편집 정도 할때뭐 이런 견적 정도면, 옛날에는 근데 i7 8700 견적이
이견적이 안 됐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비싸게 해서 200만 원을 초과를 해야지 이 정도급 견적이 나는데 요즘 가격이 꽤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선물 받고 싶은 그 견적 2탄은 그 아무래도 이제 3600은 너무 기본적이고 3600X 3600X를 넣어놨는데 X다 보니까 그리고 선물 받고 싶은 거다 보니까 제가 견적을 굳이 B450을 안 넣고 X570을 넣었어요. 선물이잖아. 자, 그리고 역시 저는 이 사용 용도가 뚜렷하기 때문에 램을 32GB를 꽂아뒀고요. 그리고 역시 3600X 프로세서 똑같이 6코어 12스레드이기 때문에 RTX 2060 슈퍼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M.2 1TB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파워는 여전히 850W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물로 받고 싶은 견적 3탄은 3700X는 건너뛰고요. 3800X에다가 X570 게이밍 프로 카본 MSI의 X570 보드 중에서는요, 크리에이션 갓나이크 에이스 이세 종류를 빼면 게이밍 프로 카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램은 여전히 32기가, 그리고 3800X이기 때문에 RTX 2080으로 넣었어요. 아직 RTX 2080 슈퍼가 이게 라인업들이 공개가 정확히 안돼 있기 때문에, 가격 공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 RTX 2080을 넣었어요. 그렇고. 근데 여긴 제가, M.2를, 제가 왜 1테라를 아니고 500기가로 넣었는지 왜 모르겠는데, 여기서 1테라로 추가를 할 거면, 한 몇만원 뭐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3800X까지는 파워가 850W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네, 녹토와 쿨러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제가 선물로 받고 싶은 견적 4탄이에요. 4탄. 원래는 제가 i9 9900K 그 축구공 모양의 그 박스를 넣으려고 했다가, CPU 값은 조금 아끼자 해가지고, 9900KF가 들어갔고, 대신에 메인보드를 G390 갓나이크, G390 중에서 최고 사양인 갓나이크를 넣었고요. 그리고 9900KF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RTX 2080 Ti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 9900KF면요. 이 정도 9900KF에다가 갓나이크 보드가 데에다가 2080 Ti 그래픽카드를 꽂기 위해서는 파워를 네, 티타늄으로 올리고 그리고 3열 일체형 수냉 쿨러를 바꿨어요. 근데 이게 455만 원대의 견적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선물로 받고 싶은 견적 5탄인데요. 받고 싶은 견적 5탄은 현재 AMD 쪽에서 최상의 조합을 낼수 있는 견적이에요. 라이젠 3900X에다가 X570, X570 갓나이크, 아직 크리에이션이 안 나왔어요. 아직 3950X가 안 나왔고, 크리에이션 메인보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램은 64GB도 할수 있는데 32GB 일단 했고요. 그래픽카드 RTX 2080 Ti. 이렇게 들어간 게 이게 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 견적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선물로 받고 싶은 견적 6탄을 굳이 넣자면요. 여기서 지금 당장은 선물로 못 받고요. 9월에 CPU를 3950X로 바꾸고 메인보드를
단라이크에서 크리에이션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아마 견적이 한 550만 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그 저세상 견적을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는 그 싼 거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지를 않았던 이유는 선물로 받고 싶은 견적을 한 5개, 6개를 한번 그 뽑아서 짜보느라 그래서 제가 이런 조합들이 나온 거고요. 참고로 저는 자만자기 대회를 제가 참가 신청을 할 건데 참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자만자기 대회에서 상금을 따게 되면 제 상금은 100% 이 견적 짜는 걸로 들어갈 거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다시 보기 나눠놓고 저 그 입가심용 아이스크림 그 바 하나 갖고 오도록